유다의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나의 가사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나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나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사자처럼 포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제 요엘의 말씀에서도 나타났지만 이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시온에서부터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 하나님이 부르짖고 소리를 내시면 그냥 거저 지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될 때 그것은 마치 진노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때 공의를 나타내실 때 죄악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은 이방의 민족들 또 우상 숭배의 중심 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경하게 여기는 그들의 삶의 태도 또 하나님과 거스리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태도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자유할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고 세상은 하나님 안 두려워하고 살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안 두려워하고 사는 그대로 세상에서 살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두려움 안에서 살면 되고 뭔가 불공평하죠. 그리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고소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그들에 대하여 무한 동정과 아픔을 가지고 아 그들이 너무나 아파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부탁을 받았으므로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을 얘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또 우리의 인생의 죄가 무엇인지는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너희들의 죄라.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무엇이 죄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죄인되었던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서 그의 거룩하심을 역시 본받아 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성도의 기준이 온전히 있어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한없이 관대하고 또 관대하면 우리는 기준이 없는 인생이 되어서 예배 한번 드리고도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하고 새벽기도 한번 하고서도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기가 상실되는 그것은 우리의 성도된 기준이 흔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겸손하게 잡는 게 아니라 기준이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천국의 완전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세계가 얼마나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자격 없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어린 양의 인을 받든지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어린 양의 표를 받든지 그리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열매를 입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예복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기쁘고 감사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핫라인을 통해서 부르짖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만 우리는 생각하려 하지만 제자들은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믿음 없는 세대를 언제까지 참으랴 주님께서는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끝없는 동정과 그들의 아픔을 동정하는 듯한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날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언서에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중첩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믿은 우리도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초신자들은 당연히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고 생전 읽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는 한없이 자비하시고 그는 우리와 언제까지라도 동행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하시고 또 그리고 그는 신실하시고 그는 모든 것을 아시고 헤아리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내는데 그 사랑의 이면은 그 사랑 없음에 대한 분명한 기준입니다. 이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고 그래서 두려워하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떠나서 그의 사랑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외치시는 공의의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모스의 목소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심판을 좋아해서 이 세상에 대하여 무조건 적대감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높아지고 또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그 주변 국가들, 그 주변, 오늘 심판을 얘기하고 계시는 예,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도 역시 이 풍요의 시대는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신앙적인 고삐도 풀려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유다도 역시 그렇습니다. 풍요의 시대가 오니까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관계 잘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성실하면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풍요의 시대라는 것은 폭풍 전야의 적막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아주 흉포한 기세를 드러낼 거거든요. 그래서 정복하면서 아주 잔인한 환란을 그들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약육강식의 밀림과 같고 정글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임자도 없고 그리고 법칙도 없습니다. 힘 있는 자가 일으키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아수르가 약해 있는 사이에 그들은 일시적인 풍요를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행자에게 풍요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멋진 바다도 보고 그리고 높은 성도 보고 좋은 집들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행하면서 지나가면서 보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사진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풍요라고 말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풍요의 시대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 하나도 없고 우리는 가지 않은 길을 또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빨대 꽂고 말뚝 박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들의 삶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건강진단 받고 나서 이상 없어요. 그래서 병원 문을 나올 때는 발걸음이 가볍지만 그게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지 않은 길을 또 가야 하고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육체는 또 변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풍요의 시대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생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고단하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이 세상에 미련이 많으면 이 세상이란 것은 틀린 말이고 지금입니다. 지금의 이 세상, 그리스도 안에서의 현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현재란 주님과 함께 예, 구름에 달가듯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을 말하고 그러나 이 세상의 지금이란 이 세상의 풍요, 이 세상의 미련들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멈춰서 잡고 싶은 예, seize your time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근심 없고 걱정 없는 이 순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려면 마약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환각제에 취해 있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나그네의 상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오래전부터 여기 있고 오래 후까지 여기에 있을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예.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예. 높이 솟아있는 봉우리를 보면서 야, 참 좋구나. 그리고 사람의 성읍들을 보면서 야, 너무나 좋고 멋있구나 생각하는 것은 예, 그림 엽서 속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풍요의 시대란 없습니다. 곧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루실 일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시는 소원은 영원합니다. 이에서 떠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소멸될 것과 어찌 될지 모르는
그 미련한 일에 소망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자의 초장, 그리고 그들이 여기는 이 풍성함과 비옥함, 주님께서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의 꼭대기가 마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서너 가지의 죄, 즉 결정적인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무나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계신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법과 행정의 시스템이 잘 짜여진 선진국에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대해서 잘 간과되지 않습니다. 속도 위반한 일, 그리고 또 이런저런 우리가 규정 밖에 있는 일들, 또 뭐 전기, 가스, 그리고 통신, 뭐 모든 일에서 시스템이 잘 적용되어 있어서 규모가 없이 게으르고, 그리고 뭔가 제 시간에 자기 삶을 잘 돌볼 수 없는 사람은 늘 후달립니다. 그래서 원망을 안고 살아야 하고 늘 쫓기고 고지서 쌓아놓고 사는 것이죠. 예. 그러나 국가가 거기에서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랍 세계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왕의 생일날 되면 사우디 아라비아나 또 아랍 에미레이트나 보면은 왕이 좋은 일 있으면 자기 시민들에게 크레딧을 다 탕감해주고, 예, 아랍 에미레이트는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자국 백성에게만입니다. 한 10% 정도, 90%는 5일달러 벌러 일하러 온 용병들이고 10%는 자국민인데 자국민에게 크레딧을 싹 없애주는, 잘하는 거 하나도 아니죠. 잘하는 거 하나도 아닙니다. 물론 구제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레딧을, 빚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줬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생산적인 일을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국왕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5일 달러를 그냥 자국민에게 그냥 막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바이에 가면 아이들이, 두바이가 아니라 쿠웨이트였군요, 거기는. 쿠웨이트.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거기에 이제 순수한 자국인들, 자녀들이죠. 날은 덥고 그러니까 몇이서 리무진을 대여해가지고 리무진을 몇 시간 돌리면서 그 안에서 논다고 그래요. 리무진 안에서 마시고 먹고 거기서 게임도 하고, 그래서 에어컨 잘 나오는 리무진을 몇 시간 돌리면서 거기서 논다고 그래요. 거기에 자녀들 보내고 싶습니까? 행복하게 그런 조건에서 살 수 있다면, 뭐 왕실이 아니라 평민들도 말이죠. 그리고 세금 없고, 그리고 카드빚 한 번씩 퉁쳐주고, 그래서 전기를 늘 켜놓고 있기는 하지만 에어컨을 끄지 않기도 하지만 운전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차들이 다 흔들려요. 차들이 다 하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차를 타고 가면서 핸드폰을 한다고 그래요. 하고 차가 이렇게 흔들흔들흔들 그래요. 그게 결정적인 뭐 범법행위만 없으면 모든 게 이스큐즈가 되는 거죠. 뭔가 불안한 사회, 뭐 도둑질하면 팔을 자른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규정들이 뭔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뭔가 분명하게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또 하나님의 성품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믿고 주님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한발의 시대, 또 궁핍의 시대, 혹은 재난의 시대,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막에 가더라도 우리는 길을 따라갈 겁니다. 그렇죠? 광야에 가도 길을 따라갈 거고요. 그리고 도시 안에 있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따라갈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만 기도하니까 어떻게인가 혜택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그 길을 알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아래 있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다는 말에 짐짓 앞서서 해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사명을 구하지 않고 받을 긍휼을 구하는 그 약한 긍휼에는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부끄러운 구원은 결국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될 것이고 주님 앞에서 자연적으로 멀어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근심하며 주님을 떠난 부자 청년과 같이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풍요가 우리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의 고통과 환란이 역시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서 견고하게 주님 저에게 말씀하소서 제가 할 일을 말씀하소서 제게 부탁하실 일을 말씀하소서 그렇게 말하는 편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목사님 우리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를 힘들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목사님이 어떤 분이 와서 정말 주일에도 꿀이 흐르듯이 우리를 위로하고 하늘의 평안이 쫙 흘러서 마치 냉탕 온탕하고 이렇게 쫙 풀어져서 하늘 보고 누워있으면 아 좋다 그런 느낌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디를 가야 되겠나요? 요새 그런 이단이 어디예요? 신천지도 꽤 좋지는 것 같아요. 그죠? 거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공동체에 그런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는 없어요.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어디가 용하더라 그런 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마음의 위로가 정말 이렇게 온몸이 노긋노긋 풀어지게 위로해 주는 데가 있더라. 그건 가짜 복음이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각성하고 그리고 용사처럼 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그리고 비전과 비전의 실행으로 무장하고 때를 아끼고 세월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님 앞에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농사꾼에게 풍요의 시대란 없습니다.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있을 뿐입니다. 열매를 거두고 곡식을 거두고 그리고 그 중요한 생산자의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묵묵히 그것을 할 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팔자 고치고 떼부자가 되고 그런 이들이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는 큰 관심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원 명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포도주를 생산한다고 해서 그 일을 계속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그 일을 떠나서 자기는 회장님이 돼가지고 그 부를 운영하고 누리는 그 사람은 이미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은 이미 아닙니다. 그냥 포도원을 경영해서 돈 번 사람일 뿐이죠. 그러나 그가 포도나무와 씨름한다면 그에게 풍요란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인가? 예, 세상 끝날까지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입니다. 청지기는
주님의 맡기신 일을 끝까지 관리할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새벽 기도를 사모하고 끝까지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가 어려움에 당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일이 생겨요. 끝도 없어요. 지난번은 마지막인 줄 알고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마지막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장벽을 넘고 장애물 경주 선수가 넘고 또 넘는 것처럼 우리는 또 넘고 또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겁니다. 그 일을 지치면 아수르의 보험 들어야죠. 아수르가 모든 걸 차지할 때 우리도 그 그늘 아래서 풍요를 누리고 살겠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보험 든 사람들 많이 봅니다. 예수 없이도 그들은 잘 산다. 아니요, 풍요의 시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행한 일들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고 베나닷의 궁궐을 사르고 다메셋의 빗장을 꺾으실 것입니다. 아스돗에서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귀를 잡은 자의 손을 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에그론을 치고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고공비행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환난을 헤치고 광야의 길을 넘어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들 많이 만났는데 그들 중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쓰임받지 못하고 계속 자기 문제만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에 의해서 기도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짓 목사님 이거 아세요? 목사님이 직업이 뭐예요? 성도들의 어려움 알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의 문제를 위해 목회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회합니다. 예수님과의 약속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했으니까 양을 치는 것이지 양을 절대화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목사는 그런 직업 아닙니다. 그런 온유하고 겸손해서 눈물이 흐를 것 같은 내 문제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하는 목회자를 다른 데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에 쌓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건 목사님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축복받아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얼마나의 수명을 누리든지 간에 건강한 체질이든지 아니면 늘 잔병치레를 하며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가족의 어려움이 있고 경제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그럴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양육하고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고 그것도 예수님이 다 알아서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도록 부탁하시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돌보라고 주님이 부탁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배만 드리면 뭐해? 형제와 자매가 어려운데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기준이 돼서 사람을 정죄하고 공동체가 거기에 대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저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말만 딱 떼어갖고 얘기하면 출교당하기에 적당합니다. 심판받기에 배척당하기에 적당한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그 눈에 넣어도 아까운 자식에게 왜 엄하게 하겠습니다? 엄하게 하겠습니까? 신앙생활 바로 하라고. 그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까운 자식을.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부모는 그렇게 눈물과 서원과 간구로 얻은 자식을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다 갖다 던져 넣는 것입니다. 비정한 부모.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드렸고 주님은 그 사무엘의 부모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일터와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요, 주님의 화평, 주님의 기뻐하심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늘 기도 제목 공동체, 상처 공동체, 늘 여기저기 아픔이 많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비전을 이루는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가운데에서 아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를 위한 하나님께서 그 도구와 그릇을 만드시는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 아카데미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배운 것을 고백하고 또 간증하고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야지 뉘집 딸이 요즘 공부를 잘한대요. 뉘집 아들은 뭐를 한대요. 그래서 어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들은 세상을 따라 이리 흐르고 저리 흐르고 말 것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바로 서서 주님 앞에 눈물 떨구고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말씀 앞에 결단하는 날, 우리는 그날을 꿈꿉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세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공동체가 좋아요, 친구가 좋아요, 선생님이 좋아요, 그러다가 그 단계가 끝나면 사라져버립니다. 몇십 프로씩 뭉텅뭉텅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머리털 빠지듯이 뭉텅뭉텅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 세상 편에 서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이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성도들 많이 보았지만 그리고도 떠나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한마음교회에서만도 21년 지나면서 보니까 그런 이들 많이 있습니다. 아픔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예, 주님 앞에서 체질이 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하나님 영광 그리고 주님의 비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탄탄하게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강화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매니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전 매니어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고 그 주님의 오지랖을 따라 우리도 자원하고 또 자원하고 자원하고 갑니다. 목록만 늘어놓고 무슨 디아스포라 300교회, 무슨 뭐 말씀 제자훈련, 청소년, 그리고 선교, 난민, 목록만 늘어놓고 거기에 취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예, 정부가 국정과제만 늘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으면 심판을 받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이 있어야 하고 결과를 내야 할 것이죠. 교회가 회사 같아요. 회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주식회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명하셨습니다. 예, 아모스가 왜 외치겠습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놓고 그냥 하나님 잘 믿고 말자, 그것은 아니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구속사의 길을 예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디테일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길을 보수하고 인프라를 다시 깔고 그 시대의 정신을 새롭게 하는 일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시절이 금방 올 것입니다. 풍요의 시대는 지나가고 금방 올 것입니다. 예, 러시아 가스만 다시 풀리면 경제는 회복되고 우크라이나 전쟁만 끝나면 다시 모든 것은 화로황이 되어서 코로나도 끝나고 끝없는 풍요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을 하는 분이든지 아니면 뭐 장사를 하는 분이든지 그냥 아, 요즘 먹고 살만해요, 그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일할 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가서 조금 뭐가 더 쌓이고
이제 내 거 해놓고 제대로 돌아가고 뭔가 그 다음에도 뭔가 전망이 서고 그럴 때 뭔가 해보겠습니다. 그런 때란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죠? 나중 위해서 다 싸놓고 그런 사람도 있던데요. 글쎄요. 예. 그런 시절이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서 있을 만큼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예. 아픈 데는 두 가지 이상 다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때, 네, 그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빌 게이츠하고 몇 명한테 다 하나님 할 일 다 맡겨야 되죠. 네, 뭐 빌딩 10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면 스위스 구좌에다가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일을 다 맡겨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개미의 영성을 가지고, 꿀벌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 나갑니다. 예. 우렁각시 기다리지 않고, 천사도 우리와 동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크게 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천사에게 절하고, 예. 사도 요한이 절했더니 그러지 말라, 나 당신과 동급이야. 어, 그래? 말 놓을까?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는 하지만, 예, 그에게 의지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만한 은사와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석양노을이 비끼기 전에 복음주의자의 인생에 이제 주님께서 수고를 그만하고 오라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열매 맺고 쓰임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가계부에, 우리들의 한 해의 캘린더에 주님 앞에 열매 맺은 일에 대하여 빼곡히 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루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고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신앙 유산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고 그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깨어있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들의 삶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